안녕하세요. 베이시스트 김덕현입니다. 오늘은 곡을 하나 가지고 베이스와 드럼을 맞추면서 코드도 좀 약간 편곡을 해봤는데 최대한 드럼에 맞추는 패턴을 두 가지로 이제 어떤 노래를 듣든지 인트로가 있고 A파트, B파트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A하고 B파트를 가장 단순하고 심플하게 한다면 킥 패턴을 가지고 드럼과 앙상블 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드러머랑 잘 호흡하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많은 스케일을 쓰거나 베이스라인을 안 하더라도 리듬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오늘은 찬송가를 코드를 약간 바꿔봤고 거기에 맞게 킥이랑 리듬을 16분음표로 표현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연주자랑 같이 맞춰서 호흡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처음에 A파트는 베이스 패턴을 B파트에 가서는 두 마디 하나의 패턴을 만들었어요. 많은 변화를 주지 않고 원 첫 번째 박자에 킥을 4분음표 쳤다가 8분음표로 치는 아주 간단한 수준에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곡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머랑 항상 소통하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면 개인적인 실력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좋은 앙상블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그 소리에 신경을 써서 듣고 최대한 그 사람의 그루브와 타이밍을 맞추는 거, 그게 드럼 베이스에 가장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악기들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A파트, B파트, 또 인트로까지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트로를 설정했는데요. 인트로는 네 마디 진행을 했고 E플랫 메이저 7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약간 강조를 제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이스라인을 조금 변화를 주었고 기본 패턴은 킥이랑 비슷하게 처음에 했던 그 방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식으로 연주를 했는데요. E플랫 메이저 7에서 베이스 라인을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노래가 들어가기 전에 C코드에서 로우비의 C를 1번 플랫을 한번 주면서 노래를 진행을 했습니다. 벌스를 진행할 텐데요. 벌스에 있는 부분은 코드가 한 개씩 나오는 게 없고 두 개씩 나오거나 세 개씩 나오는데 그 들어가는 타이밍을 건반 주자랑 또 아니면 다른 연주자랑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드럼 비트에 가깝게 연주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이스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최대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 라인 어떻게 넣는 것보다는 베이스가 리듬이 흔들리지 않게끔 최대한 일정하게 갈 수 있게 신경을 써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다 보면은 최대한 거기에 잘 연습할 수 있도록 또 많이 하면 할수록 다른 악기랑 합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항상 베이스 연주할 때 A파트, B파트를 분할해서 생각하면서 연주하면 왼손의 어떤 스케일이나 오른손의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하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좀 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방법이니까 실전에서 연주할 때 많이 사용해 보시고 네, 이제 코러스를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러스에는 두 마디가 하나가 되는 패턴이고요. 첫 번째 마디는 A랑 똑같이 패턴 연주하고 두 번째 마디에서 많은 변화를 주진 않았고 박자 첫 번째 박자를 8분음표로 쿵쿵으로 치는 그런 주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두 마디마다 한 번씩 패턴이 가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일률적으로 들리면서 드러머와 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될 것 같아요. 단순하지만 해보면 의외로 듣는 사람들은 변화를 또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정감을 주고 건반이랑 기타를 만들어가면 되게 좋은 그런 앙상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베이스 연주하는 분들이 드러머랑 어떻게 또 곡을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떻게 받았을 때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냥 가장 많이 사용하고 무난하게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러스 부분에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